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페인의 김승훈이에요. 오늘 제가 생방송이 아닌데 특별히 이 카메라를 녹화를 뜨는 이유는 제가 4년 동안 쓰던 갤럭시 S3를 시대를 마감을 하고 갤럭시 S7으로 드디어 교체를 하게 됐어요. 어우. 지금 완전 개신났어. 개신났는데 지금 여기 배경을 보시면 이게 아시아나 항공의 배경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사게 된 계기가 그 가족의 그 아시아나 항공 마일즈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은 분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 생일 찬스로 이 핸드폰을 바꾸게 됐는데요. 저는 이제 화면을 굉장히 그 와이드하게 보기 때문에 저는 글씨가 좀 작게 보일 거예요. 화면을 굉장히 와이드하게 볼 것이고, 근데 좀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지금 여기 이제 앱스 설정 들어가면요. 여기 기본적으로 폴더가 만들어져 있는 게 있는데, 폴더 만드는 기능을 쉽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 좀 업데이트를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색깔은 골드 플래티넘이고요. 골드 플래티넘 64기가짜리. 열쇠고리에 지금 제가 걸어놓은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여기서 이 조그만 구멍 있잖아요. 바로 여기 딱 꽂아서 마이크로 심 카드하고 마이크로 SD 카드를 이동식 디스크죠. 그 삽입을 할 수가 있어요. 저야 뭐 이동식 디스크 뭐 이렇게 많은데 바로 요거 마이크로 SD 카드. 지금 여기 노란 색깔이 있는 거는 이번에 제 핸드폰을 교체하면서 증정받은 거고요. 그리고 여기 USB 커넥터도 있어요. USB 커넥터를 통해서 바로 요 USB 플래시 드라이버를 이거로 삽입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제대로 꽂아보면. 근데 사실 이것도 이것도 핸드폰 겸용. 요즘은 다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꽂아서 이제 셀카봉 들고 뭐 방송을 하든지 기계를 교체를 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야외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 보조 배터리만 해도 지금 여기 하나 몇 보이는 것만 해도 지금 그냥 네 개나 있는데 아 하나 더 있죠? 어쨌든 다섯 개나 보조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꽂고 요즘 셀카봉에다가 보조 배터리 붙여가지고 셀카봉 들고 다니면서 장시간 방송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야외 방송 컨텐츠를 좀 많이 늘리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역사적 유적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뭐 밖에 나가 있을 때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좀 뭐 야외 방송을 좀 자주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야외 방송 컨텐츠를 이번 주부터 계속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혹시 제가 뭐 가서 방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장소가 있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동영상에 업로드 할 컨텐츠가 있다 그 어느 장소에 갔으면 좋겠다 싶은 장소는 여기 이제 제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이제 뭐 장소 섭외라든지 뭐 합의 같은 걸 좀 사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보고 좀 참고할 수 있을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제가 계획한 코스들은 역사 유적들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수도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여건이 되는 대로 좀 지방까지 가서 뭐 찍으면 찍는 거고 네 어쨌든 저는 그러면 이제 보다 향상된 홈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할게요. 네, 물론 이 캠방은 지금 이 카메라 화질 그대로 갈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야외 방송 컨텐츠가 좀 더 향상된 질로 여러분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이거를 들고 시험 방송을 하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